네, 이곳은 아일랜드 이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의 조식당입니다. 조식당 이름은 Eat Everything입니다. 자, 오픈된 레스토랑이긴 한데요. 위에는 지금 천연 사재죠. 볏짚으로 지붕을 만든 멋진 레스토랑입니다. 외관은 시골의 어느 전형적인 농촌의 주택 같은 느낌인데요. 안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비록 에어컨은 돌아가진 않지만 위에 실링팬이 있었고요. 아주 시원하고요. 또 여기는 지금 바로 앞이 팡하마니입니다. 그래서 팡하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기분 좋은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일랜드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조식당의 뷔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기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찬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오늘은 5성급으로서 손색이 없는 멋진 조식 뷔페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에그 스테이션입니다. 각종 다양한 오믈렛, 계란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베이컨이고요. 각종 다양한 오믈렛을 만들 재료입니다. 자, 에그 베네딕트 크고요. 네,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자, 이것은 누들 스테이션입니다. 자, 여기는 밥이고요. 야채, 돼지고기, 볶음 요리입니다. 자, 카레 요리고요. 치킨 요리죠. 매콤한 치킨 요리고요. 자, 이거는 치즈를 넣은 지금 야채 볶음인데요. 자, 이거는 마카로니 토마토 요리고요. 콩 요리입니다. 네, 이것은 샐러드입니다. 아, 오이고요. 당근입니다. 치킨 블로냐고요. 자, 이거는 돼지고기 구운 겁니다.
팬케이크입니다. 자, 베이커리 빵 굽는 전통적인 오븐이죠. 숯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빵을 썰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오븐처럼 구워집니다. 자, 버터, 각종 잼이고요. 저기 토스트빵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하고요. 키위 주스. 그리고 사과 주스입니다. 버터플라이 피라고 나오네요.